복지TV 충남방송과 청운대학교가 미디어 인력 양성과 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청운대학교 공인영상교육지원센터와 복지TV 충남방송이 교내 미디어센터에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미디어 인력 양성 및 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저희 청운대학교 방송국 학생들이 복지TV의 우수한 방송 시스템을 경험하고 현장 학습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운대학교는 1995년에 설립하여 총약 8,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취업연계 중점 대학 사업에 선정된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취업연계 근로를 통해 복지TV 충남 방송에서 전공 관련 직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운대학교와 복지TV 충남 방송 간의 미디어 전문 인력, 정보, 시설 등의 상호 교류 및 활용과 협력을 통해 산학 공동 협력 체제를 확립하여 뛰어난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충남방송 조은빈 기자입니다.